날씨 서늘해. 서늘해. 서늘할 때는 뭘 입을까? 안녕 친구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매력적인 나라예요.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죠. 그래서 우리는 계절마다 입는 옷이 다르답니다. 옷은 우리의 모습을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 입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입기도 해요. 오늘 친구들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만두는 가을을 맞아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오늘은 계절마다 다르게 입는 옷에 관해 손율동을 해볼 거예요. 그럼 노래 먼저 들어볼까요? 구독, 좋아요! 봄에는 날씨 포근해. 포근해. 포근할 때는 뭘 입을까? 가볍고 멋진 티셔츠. 티셔츠. 너무 더워요. 더워요. 더울 때는 뭘 입을까? 시원시원한 민소매. 민소매. 그리고 짧은 반바지. 가을엔 날씨 서늘해. 서늘해. 서늘할 때는 노래 잘 들어봤나요? 그럼 이번에는 노래를 천천히 따라 부르며 손율동을 배워봐요. 봄에는 날씨 포근해. 포근할 때는 뭘 입을까? 가볍고 멋진 티셔츠. 그 위에 카디건. 여름엔 너무 더워요. 더울 때는 뭘 입을까? 시원시원한 민소매. 그리고 짧은 반바지. 가을엔 날씨 서늘해. 서늘할 때는 뭘 입을까? 보들보들한 스웨터. 멋쟁이 기다란 코트. 겨울엔 너무 추워요. 추울 때는 뭘 입을까? 따뜻따뜻한 털모자. 엄청 두꺼운 패딩. 구독, 좋아요. 봄에는 날씨 포근해. 포근해. 포근할 때는 날씨 서늘해. 서늘해. 서늘할 때는 뭘 입을까? 보들보들한 스웨터. 스웨터. 멋쟁이 기다란 코트. 겨울엔 너무 추워요. 추워요. 추울 때는 뭘 입을까? 따뜻따뜻한 털모자. 털모자. 엄청
계절에 맞는 옷 노래와 손율동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만두는 사계절을 모두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겨울에는 보들보들 스웨터도 입을 수 있고 펑펑펑 예쁜 눈도 내리고 크리스마스와 설날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요? 댓글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손율동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